티몬 안녕. 티몬이 지금 몸 간지러운가 봐. 강태야, 티몬이 씻겼어 혹시? 아니 언제 갑자기 퐁퐁퐁 좋은 향을 뿌리고 다니더라고 얘가? 티몬이한테 뽀뽀해 다이가. 나한테 뽀뽀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뽀뽀 안 하고 애들한테만 뽀뽀해 주지? 무슨 심리예요 여러분? 나한테 뽀뽀 좀 해주지. 근데 애기들 아기 쇼파 의자도 많이 사주더라. 그거 사줘야 되겠어. 등받이 있는 쇼파 의자를 앉히는 연습을 시키더라고. 얘 이제 어린이집 가고 하면. 아, 나 오늘 지금 얘네 발톱 자르려고 가만히 있다가 좀 이따 잡히면은 발톱 자르려는데 이 팀은 도망갔네. 오늘 근데 이 팀은 발톱 자를 거예요. 우리 강태 문지기예요. 버찌 문지기. 이뚜이도 발톱 잘라야 돼. 와, 얘 발톱 봐라. 아니, 얘네 진짜 왜 이렇게 뭐지? 얘 하나 놓쳤나 봐. 얘만 길이 봐봐. 아닌가? 여러분 한 마리씩 오늘 약 먹이고 발톱 자를게요. 뚜이도 약 엄청 싫어했거든. 근데 많이 먹였을 때. 그러니까 많이 먹이니까 익숙해지더라고. 내가 봤을 때 저거 할때 욕이나 안 하는가 보다. 뚜이가 근데 발톱이 혈관이 좀 길어. 그래갖고 짧게 못 잘리는. 고양이도 혈관 길고 막 이런 느낌이 있구나. 잘 자르죠, 강태? 솔직히 직업. 직업도 우리 그렇고 직업. 몇 마리 키우면 집에서 다 해야지. 근데 발톱 못 깎아서 매장 오시는 분들 많아. 엄청 많아요. 안 됐다. 문 열어줘. 냥. 발톱 그대로 썼다. 근데 우리 진짜 약 쉽게 먹인다고 하더라? 아버지 뭐 하세요? 같이 안 자고 또. 저 발톱 깎아야 되는데? 다이도 할래? 다이도 잡혀서 이제 잘릴래? 우리 잘랐어, 다이. 진짜? 다이 걱정해 둔 옆모습. 괜찮아, 다혜야. 그리고 여러분, 자른 자의 여유. 절대 안 도망가죠, 자른 애들은. 알아. 그리고 안 자른 애들은 절대 안 나와. 또 이제 약도. 근데 또 멍청한 애가 또 저기 있잖아. 얘 바로 잡죠. 약 먹은 애들도 차이 있다라. 맞아, 약 먹은 애들은 나와요. 약안 먹은 애들 절대 안 나와. 아, 이런 품반에 약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 품반은 건강해요. 의외로 얘가 제일 건강해. 너무 좋아. 진짜 웃겨. 얘네 지금 지약 먹은 애들. 얘 하나, 쟤 하나. 원래 이런 행위를 하면은 다 도망가거든요. 와, 홍보야, 너 근데 정치 안 맞게 발톱 엄청 길었다며. 아, 애들이 발톱 길더라고. 발톱 자르는 거 너도 많이 하잖아. 뭐야? 우리 고양이 놔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효과는 여러분, 앞발 자를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 아, 깨문다. 아, 물어요, 쟤는? 쟤 무는 거야. 이쁘까? 손가락 통통한 것 봐. 근데 뿌까 좋아 보이는데? 나도 누가 저렇게 누워있을 때 잘라줬으면 좋겠다. 다이가 여러분, 아이스방 열어줬어요, 아이스방. 다이 고맙다. 안 그래도 더웠는데. 더운데, 다이가? 아싸, 아싸. 씨 아니야? 아싸, 아싸. 티몬다, 티몬다. 좀 빨리 가. 뿌까 가, 뿌까 가. 여러분, 갑니다! 슈! 티몬이 발톱 자르는 거 싫어해요. 쟨 혈관이 길어서. 이게 강아지들, 예민한 애들 발톱 자르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미용실에서도. 안 보이게 해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발톱을 안 봐야지 좀 나아져. 보세요. 길게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얘가 혈관이 지혈이 안 돼요. 귀여워. 따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꾸? 무슨 석탄이야? 와우. 발톱 자르자, 잡아. 다이, 다이. 이다이 잡아, 이다이. 오늘 다 잘라.
잘 자르죠, 광태. 여러분, 저는 다의 손톱, 발톱 거의 안 잘라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광태는 이렇게 탁탁탁 잘 자르거든요? 다했지? 이제 몸이 남았네. 아유, 살 좀 빠지게. 그럼 그럼. 애몽이 자닥겠어. 여러분 보세요. 고양이도 발톱 자르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코를 꽉 눌러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 혈관이, 네, 혈관이 있죠? 혈관 앞으로. 네, 이렇게. 탈카. 안전하게. 무서우면은 혈관 앞으로 탈카. 혈관이 이게 있잖아. 혈관이에요. 여기 앞에 뒤에 있는 이게 뒤에 있는 게 혈관이어서 여기 앞에 요만큼만 잘라도 돼요. 그래서 천천히 늘려 나가시고 여기서 꿀팁은 발톱을 자르다가 분명 피가 날 수도 있어. 모든 보호자분들은 강아지 고양이 지혈제라는 거를 인터넷에 하나 딱 구비해 놓으면은 그거 유통기한 내내 씁니다. 진짜 오래 써요 그거. 그냥 발톱을 자르고 혹시 피가 난다면 많이 놀래지 말고 그 지혈제를 꼭 찍어서 발라주면은 그냥 바로 지혈이 돼요. 뭐 병원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살을 자르지 않았다면. 그치? 안 되시면 두 분이 하시면 돼요. 한 명은 못 움직이게 잡고 한 명은 이제 발톱을 잡고 자르고. 그리고 싸나온 고양이가 나면은 네카라 착용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발톱이 여러분 자르다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깨져요 대부분.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부셔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지혈제로 그냥 바로 발라주시면 돼요.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이 부러지는 발톱이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부셔져요. 저런 걸 저희가 부셔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가루가 굉장히 많아요, 바닥에. 네, 이제 마지막 부자 이벗지 약먹이. 이벗지 약먹이. 하고 저희 지금 강태랑 저랑 대타리 둘 다 났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좋은 알찬 그 발톱 자르기 특강과 약 먹이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그 이제 약 먹이는 것도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통통해졌네 버지. 버지 도망가는 거 귀여워. 자 고개를 싹 듭니다. 눈이 이렇게 꼬까지 내야 돼. 하나 대가지고 큰 거부터 물 묻혀준 거 일단 적절. 강태야 근데 버즈 얼굴이 막 다 찌부댔어. 아니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지. 원래 나도 아니 근데 보면... 여러분 제가 나중에 먹이는 거 보여드려야 돼. 강태는 뭔가 불편해 보이네 버즈가 굉장히. 이제 저희는 다혜랑 놀아주고 이제 저희는 지금 배탈이 나서 배탈을 해결을 좀 하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쁜 거 화났다 발톱 잘라서. 이쁜 거 화났어. 이 새끼들이 아주 그냥 스크래쳐 다 해서 쇼파 빵꾸 나잖아.